자, 오늘은요, 저희가 어제 강의했었죠. 복근에 대한 강의에 좀 더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첫 번째는 복직근 운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능성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직근 운동에 대해서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운동 쉽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세팅업은 반드시 후방경사가 나와야 돼요. 짐볼이 없으신 분들은 다리를 이 벽 같은 데에다 올려놓으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짐볼 있으시면 더 좋죠. 자, 대개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을 하실 때, 특히 데드리프트나 뭐 스쿼트를 하실 때 이 하복부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좀 더 상복부에 대한 자극을 많이 주실 거예요. 앞으로 나란히 하세요.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벽이 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더입니다. 시더. 허리가 그대로 일직선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자, 위에 벽 있다 생각하시고 천장 있다 생각하시고 다 하세요. 하나 내려가시고 둘 10개만 해볼게요. 넷, 다섯. 이때 항상 필요한 건 숨을 쉬셔야 돼요. 말씀드렸죠. 복행근은요, 저희가 의식적으로 수축할 수 없기 때문에 호흡으로 우리가 발달시켜 주셔야 돼요. 고반복으로 하실 때는 한 30회에서 50회 하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중량을 하고 싶으시다, 이제 뭐 아령이라든지 그대로 쭉 일어나셔서 총 12회 정도 하시면 돼요. 3세트로요. 둘. 자, 더 높이 올라오셔야 돼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팔이 항상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 뒤에 있는 날개뼈, 즉 견갑골이 전인이 된 상태에서 계속 올리셔야 돼요. 자, 크런치는 어떻게 하느냐? 어깨에 크로스 하시고 무릎 쪽으로 오시면 돼요. 굽어보세요. 하나, 그렇죠. 뒤로 누우실 때는 위에 있는 상부 어깨, 즉 이 승모근이나 날개뼈가 땅에 닿지 않게 끝내주셔야 돼요. 자, 올라가 보세요. 하나, 둘, 그렇죠. 그래서 요추가 계속 땅에 붙어있게끔 해서 후방 경사를 이뤄주시면 됩니다. 이게 크런치예요. 여기서 고중량 어떻게 하세요? 원판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좀 무거운 공들 있죠? 그걸 좀 짊어주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복직근 운동이고요. 이제 저희가 원하는 기능적인 운동이죠. 이제 복사근 운동인데요. 자, 이 상황에서는 양발과 양팔을 동시에 쓸 건데 반드시 오른팔이면 왼발, 왼팔이면 오른발을 크로스를 해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 손을요, 왼발이랑 터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하나, 들어 나누시고, 둘, 들어 가시시고, 셋, 넷, 다섯 개만 할게요. 하나, 둘, 셋. 발을 올린 상태에서요, 아령 하나 드시고요, 저쪽 반대쪽으로 가주세요. 네, 하나, 굿. 하나, 해보세요. 둘, 셋, 다섯 개 해볼게요. 넷, 다섯, 반대로. 네, 해보세요. 시작. 하나, 좋아요. 반대, 옆으로 트는 게 아니라 횡으로 트셔야 돼요. 이쪽 다리 쪽으로 오게. 셋, 이쪽으로 더 와보세요. 넷, 다섯. 여기서 난이도를 높이시려면 이 다리를 이걸 치우시고 다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펴준 상태에서 상체 올려야죠. 그렇죠. 상체 올려야 할로 포지션이 되죠. 이 상태만 있으셔도 굉장한 복압이 쓰이는데, 내려주시고 이 발이랑 이 발이랑 팔이랑 교차해 주세요. 해보세요. 하나, 좋아요. 둘, 이 발은 계속 펴주시고, 셋, 넷. 하나, 둘, 셋. 계속 상체 올리셔야 돼요. 다섯. 자, 힘드시죠?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반드시 상체를 들어 올리시고요, 할로 포지션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 누워주세요. 뭐? 안 되는 거야. 너 씨, 형이랑 운동 안 했냐?